네, 여기는 2층의 화장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은박지 같은 거, 이게 뭐 방습제라 그러나 뭐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바닥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여기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라서 이제 방수가 조금 3층 목조 쪽이랑은 좀 다르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요걸 깔아놨고, 그래서 뭐 방수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다고 하네요. 왜냐면 바닥이 뭐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근데 3층에 화장실은 목조 쪽이라서 방수를 별도로 좀 여기와는 다르게 해놨습니다. 한번 3층에 올라가서 같이 보시죠. 3층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보면은 바닥에 엑셀 파이프가 설치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에도 이렇게 엑셀 파이프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바깥 경치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파우더룸이고, 여기가 이제 그 엑셀 파이프가 아래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곳이네요. 바닥과 이렇게 연결되게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를 다 빼놨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2층과 화장실, 3층의 화장실인데 2층과 조금 다르죠? 여기는 그 한경희 멤브레인 방수라고 별도로 이제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놨습니다. 뭔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하수관이 정말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볼트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아놨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쪽도 이렇게 요 판을 하나 덧대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모습이 보이고.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게 고무판 같은 건데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이런 걸로 딱딱딱 박아놨네요. 이게 한경희 멤브레인 방수는 아마 뭐 보증서를 또 발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3년인가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들었는데 아직 보증서를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바깥 경치도 한번 보시고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가기에 아주 좋은 날씨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뷰를 같이 한번 보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난간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무거든요. 이 나무 위에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계속 이제 뭐 툭툭 치고 바람에 흔들리고 하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오래 살 예정인데 아무래도 집이 뭐 뭣도 중요하지만 하자가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간을 어떻게 설치할지 조금 고민 중인 상황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멋진 집을 위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그 방통 공사라고 하죠. 이제 방 바닥 쪽에 전부 다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작업도 무리 없이 무사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